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뭐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7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HLB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승이 나오고,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게 얘가 이렇게 상승이 쭉 나오다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렇게 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조금은 그래도 좀 등락이 조금 있었는데, 이 코스피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조금 힘을 못 쓰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금요일하고, 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좀 일부 수익을 좀 챙길 수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자, 미중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업종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예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됐다가 다시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그 중에서 이슈를 앞두고 있는 HLB. 분명하게 수혜를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선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격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격도. 자, 이격도에 쓰이는 이평은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을 사용을 많이들 해요. 기술적으로요. 21선과 주가가 맞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금 만나려고 하고, 만나게 되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찾게 되면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멀어지게 되면 다시 만난다 그랬죠. 자, 요때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요때. 자, 그랬는데 21선을 얘네들이 시장의 압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서 돌파를 시도를 못하고 방향성을 위로 잡지 못하고 현재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인데, 만약에 이격에서 얘가 크게 멀어질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섰다라고 하게 되면요, 오늘 더 밀렸어야 돼요. 더 밀렸어야 됩니다. 아예 21선에서 멀찌감치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때요? 거래량은 줄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주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버텨내는 부분들. 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어요. 이날의 종가 부근에서 꼬리를 싹 달아주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상단에서 들어갔던 분들보다는 뭐예요?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5일선이 위에 있죠? 자, 보시면 여기 5일선 여기 있죠? 분명하게 저점 라인에서 지지를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게 된다라고 하면 5일선 돌파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더욱더 할인된 금액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여름 이벤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매매 기법. 그죠? 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그죠? 여기도 살포시 물이 찼었어요. 이렇게 물찬 자리에서 매수.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면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 뜨면 홀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자, 그런데 지금 다시금 뭐하고 있어요? 물이 차고 있어요. 게임 끝났다. 단기가 되었던, 장기가 되었던 이 매매 패턴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월 말까지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요 차트 설정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께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똑같이 설정하시고요. 이 종목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됩니다. 이미 다 뭐예요?
수식을 다 바꿔줘가면서 매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집중하시고요. HLB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픈방 입장 방법은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픈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그 오픈방은 이 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방 보이시나요? 네, 요 방이에요. 지금 장 끝나갖고 이렇게 인사들 계속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7월 여름 휴가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요 PDF 파일 100%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녹화하셔도 됩니다. 녹화하셔갖고 보셔도 돼요.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여름 휴가 이벤트로 7월 말까지만 제가 공개할 거예요. 제가 전문가 활동할 때 경제방송에서 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 활동을 할 때에 이 매매 패턴으로 단기 대응에서 수익 못 낸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승률이 97% 이상 나와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수식대로 다 하신 다음에 매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수익 납니다. 자, 필살기는 하나면 충분하다. 뭐 100개 다른 거 매매 패턴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보조지표 필요 없고요. 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차트 지금서부터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일단은 예시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조금 전에 오픈방 보여드렸죠. 오픈방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함께 매매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 낸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뭐냐 그러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단에 물이 차는 침수 구간이 나타나요. 물이 차는 표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제가 좀 이따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건데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저는 물이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보조지표. 자, 그리고 나서 매수를 딱 했는데 차트에 화살표를 하나를 딱 설정을 할 거거든요. 화살표가 하나가 딱 뜨면은 무조건 홀딩이에요. 이런 화살표가 하나 딱 뜨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크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5%, 7%, 10%에서 내가 보유한 물량의 절반 덜어내고요. 내가 100만원 매수했다. 그러면은 50만원, 1000만원 매수했다. 500만원, 1억 매수했다. 5000만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KCTC, 오늘도 우리 오픈방에서 수익 냈죠? 이거 제가 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위에 칸에 하나, 아래 칸에 하나 총 두 개의 요 지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다 바꿔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칸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이렇게 물찼죠. 이렇게 물차 있잖아. 파란색으로 물차 있죠. 그죠? 요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매수, 매수.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가지고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아래 칸에만 물이 찼죠. 아래 칸에만. 위에 칸에는 여기에는 물찬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혼자 물차 있는 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빠지더라도 여기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나머지 짜잔 22%. 자, 다음 종목 하나 볼게요. 예시 종목이에요. 삼성중공업.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죠? 삼성중공업 제가 보세요. 이거 제 영상이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에서 들어온 물량들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하단에서 거래. 이거 한 주라도 제가 매수해 놓으시라 그랬죠. 한 주라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게 이거 왜 했겠어요?
이 차트 보고 한 거예요, 이 차트.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요. 자,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 앞전에는 요 자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막 자꾸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는 위 아래 칸에만 물이 찼잖아요. 그죠? 아래 칸에만 물이 찼어.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여기 보시면 물 찼죠?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오픈방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동방이요? 제가 왜 사라 그랬을까요? 남들 다른 거 다 사고 있는데 우리 동방 왜 들어갔을까요? 가장 최근에 맨 처음에 수익 냈을 때는 여기에서 들어가긴 했었는데 요소 다 털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보세요, 그 위에 칸에는 물찬 자리가 없죠. 아래 칸에만 물 찼어. 아, 나 매수 안 할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관심 종목들 딱 넣어놓고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이렇게 좀 동시에 물 찼죠. 요 자리 물 찼었죠. 요 자리에도 물 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매수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진입. 빠지는데요.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쫄지 마세요. 화살표 떴네요. 홀딩합니다.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2,700원에 들어가서 3,500원까지 갔어요. 이거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식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위에 칸에 하나, 요 차트 하나, 보조지표 하나, 아래 칸에 하나, 그리고 요 화살표 하나.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국 화장품 왜 들어갔습니까? 오늘 상승 나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한국 화장품. 제가요, 이거 공짜라 그랬어요. 공짜라고. 이거 공짜라 그랬어요. 이거 공짜라 그랬어요. 삼성중공업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공짜입니다, 여러분. 한 주라도 사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15% 상승 나왔어요. 그죠? 공짜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만 매수했어도 계속 수익 내는 거예요. 계속.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많은 경험을 통해가지고 찾아낸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 이벤트로 딱 이번 7월 말까지만 영상 공개할 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이요. 7547-4586번이에요. 이걸로 오픈방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PDF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PDF 파일 받아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 방. 아시겠죠? 이 방에서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요. K옥션 공짜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우리 공부 영상이죠. VI 걸려갖고 계속 이렇게. STX 그린 로지시스 어제 들어갔어요. 그죠? 이 방을 제가 링크랑 같이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7547-4586번으로 이번 영상 보신 분들만, 돈 벌어 가시는 영상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네올매매 이 매매 기법 설정하는 PDF 파일하고 그리고 이 오픈방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설정해 놓으시고 들어오세요.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오픈방에서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익 난다니까요.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마음 먹고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태광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광. 자, 여러분들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저는 오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